And I wouldn't say that it's been a hard time. With you it's always easy as can be. 큰일 났다. 이거 바늘하고 어떻게 있으면 내가 탄탄히 꿰매고만 하면 될 것 같아. 누가 그랬어? 누구야? 누구야? 네. 오늘의 박지는 기쁨 언니네요. 언니가 이제 바느질을 해주고 있어요. 짜잔! 질 좋은 영상을 위해 고프로를 샀습니다. 따라란딴. 이거 언박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냥 하면 되나요? 이거 설명해줄 게 없어요. 뭘 모르니까. 따라란딴. 어, 박스 이렇게 뜯는 거 맞아? 짜잔! 짜잔! 오! 우리나라 맞아?
여기도 이쁜데. 여기도 너무 예뻐. 여기서 주문? 안녕하세요. 저는 점심을 기다려고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주문 네. 도와드립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. 가요? 앞으로? 네, 어디세요? 아, 네. 아유, 배고픈데 햄버거 사갈까요? 지금은 여기 서귀포에 저랑 정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언니네 필라테스 센터에 가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주도, 와, 진짜 너무 좋다. 미친 거 아니야? 어떡해요, 저? 제주도에 살고 싶어요. 그건 뭔가. 쌤, 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케아 뭐 없다. 제주도로 이사하시면 돼요. 제주도로 이사해요, 저? 이케아 일로 와. 미쳤다. 여기서 운동 되지. 운동 못 참지, 이런 데서는. 절대 못 참지. 따라라라라. 어머. 세상에. 웰컴 투 마스터 디럭스. 오늘의 첫 끼. 제주도 왔으면 제주도 맥도날드는 먹어줘야지. 인정 띠? 빠라빠빠빠. 뭐야, 비누방울이야? 미쳤나봐. 비누방울 가져가자. 저게 도대체 뭐야? 사람 아니야? 사람이야, 말도 안 돼. 아, 사람이야. 일단 이 가세 이 길을 가야지. 아, 너무 예뻐. 산방산입니다. 바람이 너무 강하다. 너무 이뻐. 8월이 왔다. 와, 제주도 벌써 벚꽃이야?
서비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아, 이거 시킨 거 나왔구나. 잘 먹었습니다. 나 얘네 옛날에 왔을 때 쟤네가 너무 웃겼는데. 언니가 큰 침대에서 자라고 양보해줬어요. 이틀 동안 땅바닥에서 자니까. 뭐야? 띠어 국물을 먹는 거예요, 오늘? 맛있어? 잘 잤다. 호텔에서 안 잤으면 몸살 났을 것 같은 컨디션. 제가 원래 언니한테 캠핑 가자고 꼬시려고 언니 한테 온 건데 꼬심을 당했네. 오늘도 파이팅. 언니 일어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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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바다 보인다, 그죠? 지금은 7시 57분. 언니 데려다주고 돌아가고 있어요, 호텔로. 근데 일어나니까 분명히 제가 잠들기 전까지는 소주 두 병을 마셨거든요, 언니가. 근데 언제 그 두 병을 다 마시고 잤지? 이제 체크아웃 했고 언니 센터로 갔다가 밥 먹고 금능으로 가야겠죠? 어제 밤부터 비가 막 오네요. 그래도 어제 밤엔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. 오늘은 약간 내리긴 하는데 부슬부슬? 그쵸? 새소리도 좋고 출발하겠습니다. 짠!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금능으로 떠나겠습니다. 일단 내비 보고 가는 거라 저도. 저 금오름 어제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올라가는데 한 20분? 네.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오시지 않을까요? 네. 뭐 사진 찍고 거기 살짝 걷고. 버스가 길게요. 아, 길 아시는 거죠? 백패킹 하시는 거예요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. 아. 오늘 마지막이에요. 아, 오늘 마지막이시구나. 너무 행복해. 지금 이제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. 금능해수욕장에 가서. 이렇게 비 오는데 잘 칠 수 있겠죠? 짜잔!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, 너무. 근데 너무 진짜 이쁘다. 내가 여기 온 거야. 텐트 후딱 치겠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어디에 칠까 하는데 일단 여기 이건 바닥에 불을 사용한 건가요? 이러면 안 돼. 싫어요? 일단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.
어쨌든 저는 놀다 오겠습니다. 기쁨 언니 만나러 갈 거예요. 아니 LPG 넣는 데인 줄 알고 왔는데 LPG를 만드는 곳이잖아.